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쯤이고요. 또 온도는 벌써 28도네요. 옥상 온도라 온도가 좀 높습니다. 습도는 40% 정도 되고요. 제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아닌 다육이 하우스 분위기를 조금 살짝 바꾸느라 이렇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서 여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안에도 이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 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철제 기둥이 하나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육이들 집을 분위기를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리는 다안된 상태고요. 예쁜 아이 군기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켜게 되었네요. 이제 분위기 바뀐 분위기 살짝 보여드렸으니까 분갈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유, 지금 공사를 하시는 중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지금 아침 1시간 반 동안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만든 화분이고요. 여기다가 딸이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예쁜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군기 두 아이 어제 제가 구입했습니다. 오두근생 두 아이. 이 아이들은요, 제가 어느 유튜버님 영상에서 보고 이 아이들이 다져졌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우는데 그냥 키워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들 오두근생 두 아이 구입했고요. 이렇게 두 아이 구입했더니 또 이렇게 원종 모닝 나이트라는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이두 아이 제가 들여온 것만 해도 진짜 기분이 지금 너무 업돼서 좋거든요. 그런데 또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더 기분이 지금 좋답니다. 공사를 지금 무슨 공사를 하시는지 하수구를 뚫는 공사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8시 반부터 지금 말이 바쁘죠. 8시 반부터 올라와서 영상을 찍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빨리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영상을 또 찍고 또 삭제하고 또 찍고 또 삭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아이들을 빨리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고생이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가을이라 이 아이들 다육이들 물들일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기분 좋고요. 또 흙놀이 지금 흙놀이 할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뜨거운 날 조금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흙놀이 해줄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지금 막 기분도 좋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군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붙이면 또 예쁜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또요 아이, 마사는 좀 이따 제가 혹시 또 공사할지 몰라서 공사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원종 모닝라이트부터 앉혀주고 제가 또 마사는 천천히 위에 덮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시니까 또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저희 실내 집안 얘기가 아니고 다육이들 분위기, 다육이들 집 분위기 바꿔준 얘기와 또 이렇게 군기 제가 농장에서 보고 반한 군기 들여서 분갈이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선물 주신 원종 모닝라이트. 저희는 공기 오두근생 두 아이 합식했고요. 또 이 아이는 원종 모닝라이트 선물로 온 원종 모닝라이트 두 아이 이렇게 분갈이 하는 이야기로 오늘 꾸며 보았습니다. 아직은 낮에 날씨가 더워요. 햇볕이 강해서 지금 저도 차광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는 찬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예쁘게 예쁘게 물이 진짜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요 소인재 소인재 너무 예쁘죠. 소인재 금도 예쁜데 소인재가 너무 튼실하게 잘 커요. 만지면 끈적끈적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의 오늘 이야기는 두 아이 분갈이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